5월 4일 현재 아프리카 탄자니아 동쪽 해역에 사이클론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령 레위니언 기상국은 이 사이클론을 히다야라고 명명했습니다. 히다야는 아랍어로 안내한다는 의미입니다. 카테고리 1의 사이클론 히다야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직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론은 매우 이례적인 경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사이클론이 남쪽의 모잠비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이클론은 북쪽 탄자니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론은 500mm의 강우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1개월 강우량이 100mm 정도 되는데 수일간에 거의 반년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케냐와 탄자니아에 대홍수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케냐와 탄자니아에 큰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10시 이후 현황입니다. 건조특보가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과 충북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건조특보는 5월 5일 비가 오면서 해제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5월 4일 04시에 예비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남해 해역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입니다. 중국 쪽에서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해안부터 강풍이 불고 바다 상황이 매우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동성 고기압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은 날은 오늘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5월 5일의 위성 영상입니다. 작년에도 어린이날 연휴에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폭풍우가 격렬하게 몰아쳤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어린이날에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매년 봄철에는 온대저기압의 급속한 발달로 강한 폭풍우가 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태풍급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월에 발달한다고 해서 5월의 폭풍, 메이스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작년 어린이날에는 매우 강력한 메이스톰이 우리나라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봄의 폭풍이 찾아옵니다. 5월 4일 토요일 12시입니다. 중국 쪽에서 전선의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기세에 밀려 고기압 중심이 일본 쪽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기압 주변부에 위치하게 되고 서쪽에서부터 점차 맑은 하늘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전선 위에 저기압이 발생하고 점차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로 다가옵니다. 봄에 폭풍이 발생하는 원인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남기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층에 남기가 있을 때 상층에 한기가 들어오면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맹렬하게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정나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온대저기압이 급속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때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맹렬한 비가 내리게 됩니다. 5월 5일 일요일 12시입니다. 저기압 중심이 서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의 바람이 불고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의 바람이 붑니다. 우리나라에 습하고 따뜻한 남풍이 불어 들어오고 많은 비를 뿌리게 됩니다. 등압성 간격도 매우 좁습니다. 등압성 간격이 좁다는 것은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붉은색 부분은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을 나타냅니다. 전라남도 한 곳을 찍어보니 초속 17m가 나옵니다. 순간적으로는 태풍급의 돌풍이 붑니다. 이 시각에는 특히 남해 해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많은 비와 함께 강풍이 부는 거친 날씨가 됩니다. 미국의 GFS와 독일의 아이콘 모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 중심은 서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시각에는 거의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3시간 강우량이 20mm 이상, 오렌지색은 10mm 이상, 그리고 하늘색은 7mm 이상의 강우량을 나타냅니다. 함께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의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다가옴에 따라 점차 강수대가 확대됩니다.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수대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확대됩니다. 어린이날 연휴 특수를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매우 야속한 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내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시의적절한 비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비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도 달라집니다. 5월 2일 일본 노토반도 대지진에 의해 절단되었던 국도 249호선의 일부 우회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지난 1월 1일 규모 7.6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산사태로 인해 도로가 절단되었습니다. 차 두 대가 겨우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도로이지만 개통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성 노토사무소가 앞으로 도로 폭을 넓힐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느리기는 하지만 피해 지역의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